되어 있겠습니다. 여림문 채택은 사단불교 대한불교통합 대한불교통합 선교종 중앙종회 해동 의장 큰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해동 큰스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교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불어 신뢰 프로세스 구축한 전국 불교도들의 다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우리는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일체 도발을 중단하며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기본과 의무를 준수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의 되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할을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통일 인프라 구축 강화하기 위하여 각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 관, 기업의 협력적 통일 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역량 강화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보국불교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국민에 대한 통일의 의지와 염원을 결집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통일의 보기사 역할을 다한다. 2013년 11월 1일 전국 호국 불교 통일기원대법회 동참자 1동.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비 여러분, 다음은 우리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사단법인 대한불교통합 선교종 자비실천 나눔 회장 광명심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광명심 회장님을 탄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광명심 회장님께서는 저희 통합 선교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직접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대문의 버스 22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친애하는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은 호국불교 통일기원 대법회를 봉양하며 우리 민족의 여민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대법회가 부처님의 자비 강명으로 하여 국녀의 동포 여러분의 마음 깊이 두루 펼쳐
평화 통일의 싹을 틔우기를 기원하며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는 남북 평화 통일로 뜻깊게 해양되길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 세계나 인종적 갈등에 의해 전쟁을 하고 내분이 일어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만 보더라도 6만여 명의 사상자와 100여만 명의 이상의 국외 난민을 만들어냈으니 이러한 현실의 사태를 직시했을 때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은 언제든 우리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소행들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너와 나는 하루 다른 인식을 저버리고 우리 서로 나다 남이다라는 이지의 차별에서 벗어나 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서로의 입장과 아픔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우리는 결코 한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한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탈피하여 나와 남이 아닌 우리가 함께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이념과 갈등이 없는 전쟁과 인권 유린이 없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남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력이 아닌 자력으로서 한 마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이 시대에 주인공이 되어서 통일된 조국 산하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꼭 놓아 불러봅시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한 민국을 힘차게 같이 응원해 봅시다.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우리 다같이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 통일기원 소원 성취 기도를 올립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정성이 통일을 더욱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금강산 유등사에서 세계 평화 통일 기원대회를 봉행하는 날이 꼭 오기를 희망합니다. 어느덧 정전 6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어지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우리 배달민족이 국제사회의 지역이 되어 세계의 평화에 앞장서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부처님의 대광명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불기 인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경심 회장님 잠시만 기다리고 있죠. 예. 지금 그 충남 도지사 표창에 예, 좀 늦게 도착을 해서요. 대신 3주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예, 우리 소원은 통일한만, 예, 남았습니다. 선주 스님께서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창자 사단법인 대한민국 본교조 자비 실천 나눔 회장 박명식. 귀한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운명 강화를 위하여 애쓰신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충청남도 지사 안희정 대신 총무원장 네, 스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선풍대중 여러분, 이제 전체 마지막 순서입니다. 촬영하고 지금 상을 받으신 자비실천 남부 회장님은 저희 통합선교종의 자비실천으로 사단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을 물심양면으로 양동원 고아원 또 구로관중생의 장학금 이런 것을 몸소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으로 오늘도 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버스가 약 한 22대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화이팅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육회 통계 상태? 예? 예!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빈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순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채착을 하겠습니다.